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오마카세보다 대왕 돈가스, 기사 식당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네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난 오마카세 여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원래 회를 좋아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회나 초밥이 좀 호불호가 갈렸던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마카세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야. 여자들이 유행이 민감하잖아. 오마카세 갑자기 뭐 인스타 같은 데 뜨기 시작하면서, 모두 너나도 오마카세 먹으러 간다고. 황당할 거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황당해. 왜냐, 일본 현지인들도 오마카세는 안 먹어요. 비싸기 때문에. 고급 음식이거든. 일본 여자들도 열광하지 않아. 근데 한국 여자들이 저 먹겠다고 오는 거 보면 좀 신기할걸?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지 싶어가지고. 이제는 좀 오마카세가 시들시들할 겁니다. 한때 인기 많았잖아. 왜 유행하면 다 먹으려고 하죠? 이해 안 되는 게. 평소에 안 먹었던 것도. 나중에 땅에 떨어진 게 있잖아요. 과자 부스러기도 유행한다고 하면 다 먹을걸? 인스타 같은 데 유행하면. 오마카세보다 대왕 돈가스, 기사 식당을 좋아하는 여자?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러워요. 이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돈가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돈가스가 맛있는 음식이긴 하거든. 가성비가 좋고. 근데 대왕근 돈가스를 좋아한다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돈가스도 아니고요. 대왕 돈가스는 양이 많거든. 돈가스가 좀 느끼해, 그리고. 많이 못 먹어. 근데 갑자기 돈가스 좋아한다고. 거기다가 기사식당요? 여자분들 기사식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기사식당 존재를 모를걸요, 아마? 남자도 기사식당 잘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사식당이 보통, 이제 자주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가 가성비나 이제 좋은 음식 따진다는 건데, 그런 여자 살면서 많이 못 봤는데, 나는 여자가 살면서, 우리 밥 먹으러 기사식당 가는 거 어때요? 제가 아는 집 있는데, 거기 가면 싸고 맛있어요. 맛집이에요. 가자고나 본 적이 없어. 남자 보고 대왕 돈가스 가성비 좋은데 같이 먹으러 가자. 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의심스러워요. 소개팅에 30대 중반인 한국 여자가 프로필 사진에 후라이팬을 들고 코스프레라는 사진을 봤다. 당연히 음식물 없다. 후라이팬은 그거 아닙니까? 그 호신용 아니야? 호신용? 몽둥이 아니야? 몽둥이? 후라이팬에도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요리를 하는 것일까? 지금 여자분들이 후라이팬 기름기도 이제 안 흔적도 없는 여자들 많을걸요? 새거 그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짱바가 나가지고 지금 여자 요리 못한다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하다 못해 라면도 못 끓인 여자 있다며. 계란 후라이도 못 한다면서요. 근데 후라이팬에 왜 두고 있냐고. 그냥 배달 음식 먹지, 그래. 이제 이런 코스프레 같은 거 사람들이 안 믿어, 이제. 여자들이 워낙에 가식을 많이 떨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안 믿어. 그냥 여자들이 하는 웬만한 행동 다안 믿어요. 워낙에 가식을 많이 떨다 보니까. 어떻게 믿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대왕 돈가스 기사 식당을 좋아하든가, 이제 와서 갑자기 좋아한 척하면 누가 믿어, 여러분.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태세 전환해가지고 바뀐 척하면 누가 믿습니까? 이미 그 전에 한 짓이 있는데. 평소 오마카세 먹겠다고 막 난리 부르스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사 식당 가자고 하면 의심 안 하겠냐고. 분야 완전히 다른데. 특히 여자분들이 가성비 음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남자의 가성비 음식 좋아하지. 한식 뷔페 같은 거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한식 뷔페 좋아하는 거나 많이 못 봤거든. 여자들은 애슐리도 싫어하잖아. 어떻게 남자한테 비싼 거 얻어먹으려 하잖아요. 난 여자분들 하는 행동 못 믿겠어요, 진짜. 워낙에 신뢰성 없는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여자들이 저런 행동해도 남자들이 아, 좋은 여자구나.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신뢰라는 게 땅바닥에 떨어졌어, 이게.
뭘 해도 안 믿을 거야, 뭘 해도. 여자들이 개념 인정하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평소대로 해. 티나니까. 왜 갑자기 아는 짓을 해? 그런다 모를 것 같냐? 참 웃긴 게 여자분들이 아예 개념을 뜯어고치 생각하나 코스프레나 하고 있고 맞잖아요. 어? 코스프레 한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나 본래 모습 돌아갈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일단 코스프레 안 먹힌다고. 제발 좀 삼류같이 놀지 마세요. 왜 여자분들 가문 가서 뭔가 다루는 행동을 하고 그래? 근본적 문제 해결 안 하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조건 주변 이야기하면 의심부터 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개념력, 코스프레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자분들 이제 뭐 하잖아요. 남자들 이제 색안개 핀다니까. 어디까지 하나 보자 생각 들어서. 니가 갑자기 기사실장 가자고? 야, 거짓말 하지 마. 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마카세 먹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 갑자기 명품 가면 싫다고 뻥치지 마.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에 명품 가면 올렸잖아. 너 여행 가는 여자 이해 안 된다고. 너 뻥치지 마. 너 얼마 전까지 제주도 갔다 왔잖아. 이제 여자들이 한 행동을 남자들이 다 의심을 해, 다. 워낙에, 통수적인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고지곳대로 안 믿어요. 고지곳대로. 어떻게 믿어, 이게? 그만큼 여자의 어떤 그런 신뢰 가치라는 게 너무 떨어졌어요, 이게. 이게 한순간 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기본적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개념력 코스프레 한다고 개념력을 봐주는 남자가 없어요. 왜냐, 여자도 안 믿어. 개념력 코스프레 하는 게 뭐냐, 뽀록 나거든, 이게. 겉으로는 개념력이 잘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이나 돈 씀씀 이런 가치관들은 완전히 바꿀 수가 없거든요.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가 내는 것들은 몇 번 만나다 보면 뽀록 납니다, 이게. 뭐, 겉으로는 뭐, 저는 그런 거 뭐, 요초 사이트 안 해요, 라고 하지만, 말투나 어떤 그런 행동에서 다 드러나. 저는 집밥 해 먹어요, 라고 하지만, 집에 가보면 집밥 해 먹은 흔적이 없어. 인더실 깨끗하고, 냉장고에 보면 배달 음식 많아. 그럼 거짓말 하는 거지. 여자분들, 개념적 코스프레 하면 더 나빠져. 이거 믿을 사람 누가 있다 그래. 개념 코스프레가 아니라 개념력 대 생각을 하세요. 어? 다 뜯어고치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는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흉내만 내 진짜. 그러니까 더 답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자들도 알 거야. 이제 개념력 코스프레 한다고 남자들한테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럼 본인이 개념녀가 돼야 돼, 진짜. 살기 위해서. 다 뜯어고쳐야 된다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뜯어고치고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있겠냐고. 여자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를 못하고, 자아 개선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저런 코스프레 하는 거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뽀록 나면 다시, 뭐, 끝나는 거고. 여자분들 지금 뭔가 허세나 낭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뜯어고쳐야 돼. 이게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남자들이 이제 뭐 안 가는 거죠. 네. 남자들은 압니다. 지금 여자들 중에 개념 있는 사람 없다는 거 알아요. 개념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 많지. 근데 척이라는 게 계속 검증하고 맞춰보다 보면 뽀록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 그게 생활의 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맞춰보고 하다 보면 뽀록 나거든.
남자가 그리 만만해 보입니까? 남자도 꼼꼼하게 이렇게 좀 교차 검증하면 가져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남자들이 정말 좀 집요하게 여자를 관찰하고 체킹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안 당하니까. 굉장히 지독하게 좀 치사해질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제 입버릇처럼 남자 치사하다, 야 같다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나올 거야. 근데 남자 그런 말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 왜냐? 극찬이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얘네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는구나. 걔네들 코스프레처럼 다 뽀록 나는구나. 이런 거알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코스프레가 아니라 정말 개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개념을 챙겨야 돼. 근데 개념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이걸 믿을까 모르겠어요. 워낙에 남자들이 여자한테 많이 데이고 여자들이 뭔가 삽질하는 거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좀안 믿어 이제. 기대를 안 해,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앞으로 개념녀라는 것을 증명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돈 이만큼 많이 모으고 있고 나 사치 부린 사람 아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이상한데 빠진 사람 아니고 남자한테 빌무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 이제 여자들이. 한번 가지고 안 돼요. 계속 증명해야 돼, 계속.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이 이제 여자한테 안갈 거야, 이게. 정말 좋은 남자는 안 가, 이게. 여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왜냐, 여자들이 좀 무개념인 분들이 이 결혼 연애 시장을 좀 많이 오염시켜 놨거든요. 너무 오염돼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필해도 눈알은 깜짝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그냥 대단하게 코스프레 같은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